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이 누구게요? 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참 그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우리 신약의 인물들까지 신앙 고백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 고백집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좀 특별합니다. 다윗은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고 때로는 몸으로 했어요. 막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또 노래를 했어요. 시편에 나오는 그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 또 삶으로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동감이 되니까는 수천 년 동안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따라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시편으로 만든 찬양을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주제에 나의 신앙 고백 만들기.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뭐 20대 때 서투른 고백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백. 그러면서 이제 신앙 연륜이 지금 40년 가까이 오면서 좀 멋있는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다윗이 다 해놨어요. 김관수 목사님도 다윗의 고백을 하셨고 네. 저도 다윗의 내가 하려는 말을 다윗이 다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좀 특별한 고백이 시편 131편 1절입니다. 다윗의 참 특별한 신앙 고백입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다윗은 큰 일을 해야 되는 왕이었고 군대 장관이었는데 여기 보면 아 나는 큰 일 안 할 겁니다. 나는 교만한 일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지만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받으시고 더 큰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도 이렇게 막 유혹이 올 때 뭔가 막 야망을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더 유명해지고 싶을 때 이 고백을 제가 꼭 붙듭니다. 아니면 큰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 뭐 이름 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2절 말씀이죠. 그 다윗이 힘썼던 게 이렇게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왕이고 군대 장관인 다윗이 자기를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이라는 어머니 품에 안기기를 힘쓰겠다. 이게 제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 이 말씀을 상상하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려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제가 이 귀절 말씀 굉장히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업무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7번씩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쉬면서 자기를 젖된 아이.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겁니다. 젖된이란 말은 성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인이에요. 내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도록 나는 그거를 힘쓸 겁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희 교회 다윗 장막을 저희 교회도 만들어놨어요. 다윗 장막에 들어가서 영혼욕에 좀 이렇게 은혜 젖을 때까지 다윗처럼 뭐 가끔 춤도 추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적시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멋진 신앙 고백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을 말로만 아닌 몸으로 삶으로 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말만이 아닌 몸과 삶으로 고백함으로
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은 제 아내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 고백. 네, 사랑 고백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사랑꾼인 거 아시니까. 네. 근데 이게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있는데 굳이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의미, 제 생각인데 목사님 맞나 틀리나 한번 봐주세요. 와이프한테, 제 아내한테, 와이프가 저한테 자기 나 사랑해? 아 그거 뭐 말해야 알아. 이거와 아 그럼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는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진짜 사랑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신앙 고백이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뭘 고백해야 되는지 이게 이런 게 맞는 건가요 목사님들? 아주 좋은 사례예요. 그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했을 때 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다시 만나가지고 그를 회복시키는 게 뭐였는가 하면 뭐 참 미안하고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서 고백도 못하고 있는데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세 번이나.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예수님 세 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아, 그렇죠. 그럴 때 해야죠. 예. 기회가 있으면. 우리 딸도 이 사랑해라는 말을 제가 해주고 또 그 아이가 제게 할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사실 맞아, 우리가 맞아. 고백 안 해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쵸. 사람은 고백을 들어야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많이 하시고 사십시오.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와이프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여자랑 차별화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또 특별해지거든요. 또 베드로가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고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도 힐링이 되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신앙 고백 참 좋은 것 이유는 내가 신앙 고백할 때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어느 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뒤에 어느 화장품 사장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0권만 출판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것은 내가 새벽 기도 때마다 내가 했던 신앙 고백인데 우리 아들, 딸들은 날 닮아서 내가 약한 것에 약하고 강한 것에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을 가지고 이 아들이 자기들의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키우면서 살아가도록 20권만 딱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언젠가 좀 그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타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도 특별, 나 자신에게도 힐링,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지혜를 넘겨주는 좋은 그것 같습니다. 좋은 유산이네요. 네.